안녕하십니까 여러분, GOTV입니다. 오늘은 남미의 수리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아주 인기라고 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안되겠어요.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경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수리남인데 전체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남아메리카 대륙 거의 가운데에서 북쪽에 위치한 곳이 이곳 수리남입니다. 위성으로 보면은 완전히 열대 밀림 지역인 것 같아요. 국토 전체가 이 북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숲으로 둘러싸여진 밀림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는 가이아나, 그리고 동쪽으로는 프랑스령 기아나, 남쪽은 브라질,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네요. 사실은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이 지역이 수리남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고 프랑스 다음에 스페인 이쪽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갈라지게 된, 그래서 수리남의 수도는 이 북쪽에 위치한 파라마리보라는 지역입니다. 수도라고 해도 도시가 그렇게 규모가 커 보이진 않네요. 수도는 파라마리보. 프랑스령 기아나란 경계는 요 강을 기준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죠? 강을 따라서 국경이 이루어져 있고, 브라질과의 국경은 완전히 다 그냥 밀림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국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공중에서 봐서는 이 국경선의 기준이 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이아나와의 국경도 마찬가지예요. 희미하게 뭐가 보이긴 하네요. 강인가? 가이아나와의 국경도 강을 기준으로 국경이 설정된 것 같아요. 이 강의 이름도 보니까 수리남 강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구로 오면서 강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리남은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대부분 이 해안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의 98%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지역이고 단지 2% 지역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 도시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국토가 지금 보시면 이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가 강을 기준으로 딱 보이시죠? 경계가. 그런데 국토 면적은 무려 우리나라의 1.6배, 남한의 1.6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이곳 아마존 열대 우림이 전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 남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선 뼈 모양으로 숲이 훼손된 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숲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수리남 영토는 아닌데요. 지금 산림이 많이 훼손된 모습이고,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남의 인구는 한 6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세계 170위 규모고요. 60만 명의 인구가 거의 수도 파라마리보 주변으로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곳이 수리남의 수도인 파라마리보입니다. 지형상으로 이 지대가 바다보다 낮아서 우기에는 시내 도로가 막 물이 넘치고 파손된 곳이 많아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방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4월에서 7월이 우기, 그리고 뭐 2월 초부터 4월, 8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건기라고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는데, 12월에서 1월 사이에도 비가 좀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온은 평균 기온이 뭐 20도에서 32도 정도로 그냥 열대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예요.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의 외항인 이곳은 요한 아돌프 펜겔 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파라마리보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 볼까요? 대략 파라모리보 시내 중심가에서 곧 공항까지 직선 거리로 약 41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요한 아돌프 펜겔 국제공항. 이 수리남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공항에도 보시면은 네덜란드 국적 항공사인 KLM이 취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무슨 항공사 취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니까 다 KLM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과 직항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마 암스테르담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덜란드, 유럽의 네덜란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 네덜란드 유명 운동선수나 뭐 가수들 중에 수리남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수리남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75년에 독립을 했는데 네덜란드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리남 출신인데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이제 영국인 탐험가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 이름인 수리넨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이쪽 서쪽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이 강의 이름도 수리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어로는 슈리나머 그렇다고 합니다. 밀림 지역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곡선 모양으로 강이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여기가 도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사진,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좋지가 않네요.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수리남의 국토 대부분이 밀림 지역이라 뭐 딱히 보여드릴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뭔가 재미있는 특징 같은 게 보이면은 한번 찾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남에 관광을 다녀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블로그 보니까 2015년에 다녀오신 분인데, 뭐 그러니까 밀림 투어 이런 게 있어서 한 2박 3일, 3박 4일로 강 속에 있는 섬에 가서 자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밤에 악어 보고. 수리남이 관광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해서 치안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좀 조심은 해야 되나 봐요. 남미 치고는 치안이 괜찮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구름이 걸려 있길래 혹시 산이 있나 한번 봤습니다. 수리남의 제일 높은 산이 1200m? 1286m 정도 되는 줄리아나 탑이라는 산이 있다는데요. 밀림 한가운데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길을 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벌목을 위한 거겠죠? 딱 구획을 나눠서 일자로 쫙 길이 나 있는 걸 봐서는 벌목을 위해서 길을 닦아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아직 벌목을 시작한 모습은 안 보이네요. 딱 구획을 나눠서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 있어요. 간격이 한 2.5km 정도 되네요. 한 칸에. 네, 이곳은 수리남과 프랑스령 기아나 그리고 브라질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강을 따라서 국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천천히 따라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이곳은 강 상류여서 강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특징적인 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상류 지역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뭐 여기 밀림에서 길을 잃으면 답도 없을 것 같아요.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밀림 지역이 잘 보존된 지역이 있어서 지구 환경이 이 정도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수리남 내륙의 중앙 지역은 자연 보전 지역이라서 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대요. 뭐 이런 자연 그대로의 밀림이라면은 당연히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는 지금 계속 내려오는 동안 사진도 거의 안 뜨고 사람 사는 곳이 없었는데 여기 강폭이 좀 넓어지면서
중류쯤 내려오니까 도시가 나타났네요. 강폭이 꽤 넓죠? 보니까 여기 밀림 한가운데 있는 도시라 거의 이 꼬불꼬불한 강을 따라서 수로로 교통이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뭐 경비행기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하던가 아마 여기까지 연결되는 길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비행기 공항 하나 있죠, 여기. 에어 기아나가 있네요. 도로가 좀 연결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도인 파라마리보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도시가 있는 요 블럭만 위성 해상도를 좀 좋게 촬영한 것 같아요. 나머지 지역은 다 밀림이니까 굳이 해상도 높게 촬영할 필요가 없어서 낮은 해상도로 위성 사진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래에 또 도시 하나 더 있네요.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도 있고 아 여기가 광산인 것 같은데 수리남의 최대 산업이 바로 이 보크사이트를 채취하는 광업이라고 해요. 이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건데 수리남의 그 보크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도 제법 매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광산이 있어서 이 밀림 한가운데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밀림 한가운데 도시가 좀 있었는데 다시 이 도로 연결은 끊어지고 또 밀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확대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광활한 평지에 다 이런 숲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해상도의 사진이 제공이 돼서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광산이 있네요. 이 남미 쪽의 광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숲이 파괴가 되고 꼭 물이 있어요. 그래서 광물을 채취해낸 지역에 물이 고여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또 채취한 광물을 약간 정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물이 필요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리남의 대표적인 광물인 보크사이트를 채취하는 광산 아니면 금광 아니면 보크사이트를 채취하는 광산인 것 같아요. 요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넓게 이제 광산이 형성되어 있네요. 광산이 띠를 이루고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광산이 형성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수리남의 넓은 광산 지역입니다. 밀림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마존 밀림의 산림 파괴를 좀 살펴보면서 광산으로 인해서 숲이 좀 파괴된 거를 찾아봤었는데 그때 찾아봤던 지역만큼이나 여기도 숲이 많이 훼손된 그런 모습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남은 국토의 98%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신기하네요. 여긴 강이 오거리예요. 우리나라 두물머리, 양평에 두물머리 있잖아요. 여기는 오물머리입니다. 오물머리. 수리남에는 농업도 그렇게 발달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쌀은 좀 재배하고 있다네요. 아직까지 벼를 기르는 논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해안 지역으로 가야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리남은 또 연안에 석유도 난대요. 1982년에 탐사를 해본 결과 약 2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풍부한데 인구가 너무 적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인구도 적고 어떤 돈도 없고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구로 내려왔나 봐요. 강폭이 꽤 넓어진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광산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데가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다 이게 광산이거든요. 광물 채취한 거거든요. 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 광맥을 따라서 광산이 형성된 건지 물길을 따라서 형성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물처럼 광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광산 사진 있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사진이 지금 하나도 안 뜨고 있습니다. 광산에 여긴 금광인가? So Gold Marian Base Camp 또는 금광 회사의 본부인가봐요. 이 주변은 금광인가 봅니다. 금도 캐고 보크사이트도 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캐겠죠. 네, 어느덧 강 하구로 내려와서요. 지금 동쪽으로 보이는 곳이 프랑스령 기아나 그리고 서쪽에 수리남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국경 도시가 발달을 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수리남 동서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 강들은 카리브해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러면 해안을 따라서 또 가볼게요. 수리남의 도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작지도 이 해안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안에도 뭐 특별한 건 보이지가 않네요. 아마도 수도인 파라마리보 인근으로 가야지 경작지도 좀 보일 것 같아요. 이 넓은 국토가 그냥 미개발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참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깝네요. 서서히 경작지가 보이고 있는 걸 봐서는 수도인 파라마리보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나게 구획이 나눠진 걸 봐서는 경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무슨 작물인지 모르겠어요. 해안은 거의 백사장인 것 같죠? 도로도 없고 개발도 안 되어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수리남의 북쪽 해안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자연 습지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수리남 해안입니다. 이 카리브해 연안이고 조금만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수리남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해안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아주 넓게 이렇게 쌀 농사를 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수리남의 수도인 파라마리보입니다. 고층 건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자동차인가? 아, 공동묘지였군요. 네,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리남 드라마에서도 고층 건물의 모습은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수도라고는 하지만 도시가 그렇게 규모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해안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의 동쪽으로 이렇게 넓게 경작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경작지 가운데 길을 따라서 쭉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풍경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길을 닦아 놓은 걸 봐서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곳인가 봐요. 마치 전기 회로 기판에 그런 전선이 깔려 있는 그런 모습 같죠? 수리남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석유 저장 시설 그런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수리남의 도시들은 다 밀림을 이제 깎아서 만든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진짜 신도시 만들려나 봐요. 여기는 운하를 파서 쭉 구획을 연결해 놓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데 아직 집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운하로 연결될 수 있게 구획을 다 짜놨어요. 보통은 바닷가에 이렇게 딱 붙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수리남은 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반이 단단하지 않고 습지라서 그럴까요? 오히려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데 도시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해안 가까이는 그냥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활한 땅과 풍부한 지하자원은 참 우리로서는 부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 수리남 강 주변으로 또 넓게 경작지가 펼쳐져 있고, 여기 하구에 또 도시가 형성되어 있네요. 이곳은 아마도 농업도시이자 국경도시가 되겠죠. 이것도 수도인 파라마리보와 마찬가지로 높은 건물은 보이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논이 일자로 쭉쭉 있고, 또 길을 따라서 집들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초록색 줄무늬로 보이는 곳이 지금 다 논이죠. 수확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대규모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강하구여서 아마 물은 굉장히 풍부할 거예요. 밀림을 밀고 논농사를 더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본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해서 더 이상 농업을 확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수리남의 모습입니다. 바나나 잎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수리남 지도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넓게 봐도 대부분 밀림밖에 보이지가 않죠. 국토 대부분이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호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브로코 폰도라는 저수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저수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호수의 모양이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는 아니고 댐을 쌓아서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1964년에 브로코폰도 프로젝트에 의해서 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댐에서 수력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수리남 전기의 75%가 그 수력 발전으로 생산이 된다고 해요. 보시면 이 리아스식 해안처럼 아주 이 호수의 경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이 경계가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댐으로 형성된 호수와는 또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안선은 아니고 이 저수지의 윤곽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산의 골짜기에 물이 채워져서 이런 호수가 형성되어 있을 텐데, 산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지형의 모양을 봐서는 깊지는 않고 넓게 호수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여기 마치 사진이 없는데 아마 하롱베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브로커 폰드 댐이 바로 여긴 것 같아요. 보시면은 댐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공사 중인 모습이고요. 댐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 깊은 데는 아닌데, 거기에 댐을 그래도 만들어서 굉장히 넓고 비교적 얕은 그런 호수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브로코 폰도 댐으로 인해서 넓은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도 그댐 주변만 딱 있고, 여기는 완전히 다 호수네요. 너무 넓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심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죠? 굉장히 넓고 얕은 호수가 형성됐습니다.
수리남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저수지 브로코 폰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저장하는 수량이 제일 큰건 아니고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저수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정말 이렇게 댐으로 인해 형성된 호수 중에 이렇게 넓은 곳은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렇게 물이 누렇게 보이는 것은 광산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흙탕물이. 그렇지 않은 쪽과 뚜렷하게 비교가 되죠, 물 색깔이. 다시 깨끗한 물과 합쳐지면서 색이 희석이 되는 모습이네요. 브로코폰도 저수지의 길이는 대략 남북으로 70km, 동서로 한 50km 그런 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드라마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리남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국토의 98%가 밀림으로 되어 있는 수리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